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7월 모의고사 본다고 고생 많았어요. 고3 수험생들 중에는 기말고사 준비를 하느라 모의고사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혹시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학생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연습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험을 봤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고3 수험생들은 이번 7월 모의고사 시험을 가지고 본인의 약점을 찾아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 약점을 반드시 보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9월 모평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야지 수시 원서를 쓸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시간에는 7월 모의고사 21번, 24번 지문 현대시 두 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해설해 주기 전에 선생님이 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선생님이 지금 문학 공부할 때 보면 학생들 중에 시간을 줄여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연습만 계속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문학을 극복할 수도 없고 점수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문학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축적을 하는 겁니다. 원래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많을 때 이해력이 빨라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축적은 안 하고 그냥 계속 문제만 풀려고 합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공부 방법은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는 건 나중에 10월 초부터 수능 때까지 연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차곡차곡차곡 쌓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축적된 작품도 많이 없고요. 개념도 정확하지 않은 학생이 문제만 푼다고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탁하는 건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축적을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볼 때 절반 정도의 지문, 문학 지문은 아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시를 오늘 해설해 주기 전에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두 편의 시 중에서 첫 번째 정종의 나비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뭐 나시는 뭐 혹시나 송해꽃이라는 시를 배운 학생들이 있으면 이건 성의꽃에서 생명력 느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아마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어려운 문장 표현으로 되어 있는 시들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시는 여러분들 일단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정종의 나비도 구체적인 소재고 김기택의 얼음 속에 밀림 할 때 이 시에 성애가 등장하죠. 그 성애도 구체적인 소재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구체적인 장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문장의 주어나 또는 대상을 정확히 찾으면서 이 구체적 장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상은 찾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읽어버리면 여러분들 읽고 나서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원래 글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용과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대상을 찾아서 요약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같습니다. 여러분들. 표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건 개념이 머릿속에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요약도 잘하고 개념 이해도 잘 되어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 국어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두 편의 시를 가지고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정종의 나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 싶기에 난로에 싱싱한 물풀에 나무를 갈아집히고 여기까지가 한 장면. 여기까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난로에 물풀에 나무를 갈아집혔다는 겁니다. 난로에 불 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등피는 여러분 분명히 주석이 달려 있었죠.
유리병을 호호 닦아서 끼우고 심지 티우니 불꽃이 새로 돋는답니다. 여기까지 또 한 장면이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일단 난로에 뭐를 지피고 불을 지피고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를 닦아서 거기에 이제 불을 밝혔다는 소리죠. 호롱불을 밝혔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장면을 떠올리려면 이 대상들을 명확히 좀 찾으라는 겁니다. 그 뒤에 미리 떼고 걸고 보니 캘린더 이튿날 날짜가 미리 불뜨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세 번째 등장하는 소재는 캘린더의 붉은 날짜의 글씨가 보이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난로에 불 지피고 호롱불 피우고 벽에 뭐 걸려있고 캘린더 걸려있고 이런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 대상을 못 찾으면 안 돼요. 이 대상은 여러분 목적어일 수도 있고 주어일 수도 있지만 알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해 능력이 떨어진다면 천천히 읽어서라도 혼자 연습할 때 그러라는 겁니다. 알았죠? 천천히 읽어서라도 대상들을 정확히 이렇게 찾는 연습을 좀 하라는 겁니다. 이제 차츰 밟고 넘을 다람쥐 등솔기 같이 구부러져 뻗어나갈 이어진 봉우리의 산맥길 위에 아슬한 가을 하늘. 여기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산맥길 위에 아슬한 가을 하늘이 가장 중요한 단어. 됐죠? 여기 여러분 다람쥐의 등솔기라는 건 이건 뭘 비유한 말이라고 보면 돼요? 산맥길을 비유한 말이라고 보면 돼요. 등솔기라는 건 여러분들 원래 옷을 꿰맬 때 이렇게 꿰맨 자국인데 다람쥐의 등솔기 하면 다람쥐 등에 여러분 노란 이렇게 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람쥐 등솔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다람쥐 등솔기 같이 구부러 뻗어 나갈 이어진 봉우리의 산맥길 위에 아슬한 가을 하늘이 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지금 계절이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초침소리 유달리 뚝딱거리는 낙엽 벗은 산장의 밤입니다. 그럼 시적 과제는 지금 여기 있네요. 됐죠? 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캘린더가 있고 산맥 길이 보이고 거기에 뭐가 있고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시적 과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장에 있고 지금 시간은 밤입니다. 창유리까지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후두두두두 낙수 짓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이 후두두두 낙수 짓는 소리는 물 떨어지는 소리니까 뭐 비 오는 소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유리창이 하나 있고요. 이 유리창에 지금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까지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대상을 정확히 찾으면 이 장면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찾지 않고 그냥 읽으려고 하니까 읽고 나서도 이게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시는 여러분을 뭐 상징적 의미가 뭐냐, 주제가 뭐냐, 표현이 뭐가 쓰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알았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다 요약을 하면 결국 시적 화자는 가을 밤에 지금 어디에 있다? 산장에 있고 산장에 지금 비가 내리고 아주 고요하다라는 걸 느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읽고 남겨야 될 내용입니다.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문을 읽을 줄 알려면 혼자 공부할 때 이런 읽기를 꼭 하라는 겁니다. 문제집 같은 거 사서 밑에 여러분들 해설 써놓고 뭐 옆에다 특징 같은 거 써놓고 상징적 의미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문제집들 사가지고 그냥 그걸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지문만 가지고 대상을 찾아서 장면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비문학도 잘 읽고 나중에 소설 지문도 잘 읽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분명히 제목이 나비인데 나비는 등장하지 않았죠. 여기 밑에 나오죠 이제. 크기가 손바닥만한 어인 나비가. 여기 중심 소재가 처음 등장하네 이제. 나비가 딱 들러붙어서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공포스러운데요. 일단 나비가 결국 유리창에 붙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등장했어요? 유리창에 뭐가 붙어 있는 장면이요? 나비가 붙어 있는 장면이 딱 떠오르죠. 그리고 나비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시적화자는 이렇게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시문학이 감정문학 아닙니까? 가엾어라. 이렇게 느껴요. 시적화자는 그래서 유리창에 나비를 보고 첫 번째 뭘 느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연민을 느끼는구나. 열리지 않는 창을 주먹 쥐어서 징징 치니까 누가 친 거냐면 열리지 않는 창을 주먹 쥐어서 친 건 화자가 친 거. 화자가 그래서 유리창에 나비가 붙어 있으니까 유리창을 쾅쾅 주먹으로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나를 기운이 없어서 내 벽이 도로 날개와 떨고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안 돼요. 그럼 결국 실적 화자가 유리창을 탕탕탕탕 치는 건 이제 나비를 쫓기 위해서인데 나비는 나를 기운이 없어. 그래서 유리창에 딱 붙어서 날개를 흔들고 있고 시적 화자가 결국 유리창을 치니까 산장의 네 개의 벽이 쿵쿵쿵쿵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발 5,000척입니다. 그 위에 떠도는 조각비 같은 환상, 호흡하느라 서툴리 붙어있는 이 자재와의 한 폭은, 이 그림의 한 폭은 활활 불피워 담겨 있는 이상스러운 계절이 몹시 부럽다. 누가 이 자재와의 화폭에 뭐가 있겠어요? 나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는 여러분 뭐냐면 지금 나비가 산장 안을 들여다보면서 뭐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 이걸 느끼고 있다.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겁니다. 해발 5,000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의 비맞은 환상. 누구겠어요? 나비입니다. 호흡하느라 서툴리 붙어있는 이 자재와의 한 폭. 이것도 누구겠어요? 나비입니다. 나비는 활활 불태워 담겨있는 이상스러운 계절이 몹시 부럽답니다. 지금 밖은 분명히 가을 밤입니다. 맞죠? 근데 나비는 산장 안을 보니까 산장 안에 난로가 피어있어요. 따뜻하거든. 근데 그 따뜻한 산장 안이 부러운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원숭이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라. 요거는 누가 느끼는 거예요 결국? 요거는 이제 화자가 나비를 보고 혹시 나비가 원숭이처럼 됐죠? 아, 검은 눈을 뜨지나 않을까 뭘 가지고 있어요?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까지 보면 가을밤 산장에 비가 내리는 고요한 밤에 결국 유리창에 붙어있는 나비를 보고 불쌍함을 느낀 화자가 됐죠? 그 다음에 화자가 나비를 보고 또 뭘 느끼고 있다?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 시는 이렇게만 읽으면 됩니다. 구름이 다시 유리의 바위처럼 부서지며 별도 휩쓸려 내려가 산 아래 어느 마을 위에 총총하뇨. 됐죠? 별도 다 휩쓸려 내려갔어요. 마을로. 백화숲 자작나무 숲에 뿌옇게 어정거리는 절정의 뿌연 황혼 같은 밤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다시 배경으로 시를 끝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여운적인 건 알 수 있지. 이 정도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 주제가 도대체 중심 내용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가을밤 산장에서 나비를 보고 화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 또는 여러 가지 감정. 그게 중심 내용입니다. 장면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다.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이런 독해력이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혼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시를 자꾸 혼자서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시험에서 어떤 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대상을 찾아서 읽으면서 장면을 이해해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겁니다. 7월 모의고사의 이 현대시를 이걸 꼭 정확하게 다 이해해야지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장면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아 그래 가을밤이야. 산장에 시적 화자가 유리창에 붙어있는 나비를 보고 그냥 불쌍하게도 생각하고 무서움도 느끼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되셨습니까? 가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시를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나시는 아주 더 간단하죠. 나시를 읽을 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첫 번째, 가을 아침 유리창에 가득 반짝이는 성해를 봅니다. 시적화자는 지금 성해를 봤어요. 이 성해를 보니까 유리창에 만발한 하얀 식물이라고 느껴요. 성해를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성해의 잎과 꽃과 줄기를 봅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돼? 무엇일까? 막힘없는 물방울. 물방울이죠. 성해가. 섬세한 꽃과 잎의 무늬 안에 가두어 놓은 힘은 바로 뭘까요? 야, 도대체 저 물방울을 저렇게 하얀 식물로 만든 힘은 무엇일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런 뜻이야. 과연 물방울을 하얀 식물로 만든 힘은 무엇일까? 이게 결국 뭘 보고 이걸 느낀 거예요? 성애를 보고 이렇게 느낀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바로 이게 결빙의 힘이야. 물을 얼리는 힘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힘이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건 결빙의 힘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야. 알았죠? 뭐라고? 결빙의 힘이야.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자유로운 물방울입니다. 그 물방울을 저렇게 하얀 식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결빙이죠. 물방울이 얼지 않는다면 성애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빙의 힘 속에 식물의 본능이 숨어 있었던 걸까? 그래. 이 결빙의 힘에는 물방울을 뭐로 만드는? 하얀 식물로 만드는 본능이 숨어 있는 걸까? 땅속에 물을 퍼올려서 잎을 피우고 꽃을 터뜨리는 생명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걸까? 결빙의 힘에 들어있는 걸까? 결국 여기까지 내용은 물방울을 성애꽃으로 만드는 건 바로 결빙의 힘이다. 이게 답니다. 요약하면 됐죠? 얼음 속에 있었던 걸까? 내용 이해되죠? 모든 흐트러짐과 자유로움, 그 다음에 모든 흐트러짐과 자유로움도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은 이미지냐면 이게 물방울하고 같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방울을 정교하고 엄격한 계율로 만드는 서슬푸른 법과 도의 세계가 결빙의 과정 속에 있다. 이게 바로 모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 정교하고 엄격한 계율로 만드는 서슬푸른 법과 도의 세계. 바로 이게 바로 결빙의 힘이다. 됐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게 다예요. 물방울을 하얀 식물로 만드는 건 바로 결빙의 힘이야. 이게 답니다. 이 시를 요약하면 이게 다예요. 다시 물방울을 하얀 식물로 만드는 것은 결빙의 힘이다. 이게 결국 물을 얼릴 수 있기 때문에 성애꽃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밑에 이 화려한 무늬를 들여다보면 막 얼기 시작한 물이 결빙의 칼날과 환희를 견디다가 절정의 순간에 얼음의 결정체마다 살아놓은 불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게 결국 이 사람은 성애꽃을 보고 또 뭐의 흔적을 느껴요? 불의 흔적을 느낍니다. 이건 뭐 역설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됐죠? 결빙의 힘. 성애꽃을 보고 거기에서 불의 흔적을 느낀다는 건 역설법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게 답니다. 물방울이 하얀 식물이 되는 건 결빙의 힘이야. 나는 성애꽃을 보면 불의 흔적이 느껴져. 이게 다죠. 그 다음에 겨울 아침 하얀 식물 성애를 보며 문득 지상의 모든 얼음을 떠올린다. 모든 얼음을 떠올려요. 이건 확대하는 게 맞죠, 그죠? 푸른 얼음 속에 울창이 퍼져 있는 원시림을 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얼음들은 뭐를? 물방울을 식물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얼음들을 딱 떠올리면 그래. 그 하얀 식물들이 모여 있는 원시림이 딱 떠올라. 이런 뜻입니다. 정정한 법과 도가 열대의 온갖 동식물처럼 뿌리 내리고 자라서 넘실거리는 뛰고 날고 헤엄치며 아주 역동적이죠. 노는 투명하고 차가운 밀림을 봅니다. 투명하고 차가운 밀림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됐죠? 그럼 이런 얼음들이 모여서 뭐가 됐겠어요? 식물들이 모여있는 수풀이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걸 바로 성애를 보고 느낀 겁니다.
그럼 이 시는 간단하게 줄이면 그냥 뭐다? 물방울이 결국 하얀 식물이 되는 건 바로 결빙의 힘이고, 그걸 통해서 시적화자는 이 세상의 모든 얼음을 떠올리고, 그 모든 얼음 속에서 뭘 느낍니까? 밀림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 끝입니다. 이렇게 장면만 정확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쥐에 들어있는 상징적 의미라든지 표현상의 특징에 너무 치중해서 지문을 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문 읽어서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가 주어지든 그 시를 여러분들 시인이 쓴 의도를 파악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글의 장면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겠어요? 얼음 속에 밀림. 뭐겠어요? 뭐 보고 이거 느낀 겁니까? 성애꽃. 성애. 성애를 보고 얼음 속에 밀림을 느낀 거예요. 근데 결국 성애에는 뭐가 있다? 밀림과 같은 생명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냥 물방울이었어요. 알았죠? 근데 그 물방울이 얼어서 식물이 됐다라는 건 성애가 생명력이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끝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1번의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가는 나와 달리 음성상징어를 쓰게 돼요. 음성상징어의 대표적인 게 뭐죠? 의성어나 의태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어는 명확해야 됩니다. 가시에는 여러분 음성상징어가 많죠. 후두두두 호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없습니다. 그럼 답은 그냥 1번이래. 됐죠? 나는 가와 달리 숨이 상관 없습니다. 됐죠? 가는 시간의 이름에 따라서 나는 공간에 없어요. 가는 여러분들 뭐가 있긴 있어요. 시간적 배경이 있긴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도 있고. 됐죠? 하지만 흐름이 있다는 근거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틀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와나 모두 공감각적 뚜렷한 공감각은 나타나요. 공감각이 뭐죠? 원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비가 떨어지는 소리는 청각이죠. 근데 그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하얀 비가 떨어지는 소리 이렇게 표현했다면 청각을 무슨 각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시각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푸른 종소리라고 하면 이 종소리의 원래 감각은 청각인데 청각을 무슨 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는 거죠. 이 공감각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죠? 그래서 감각의 전이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7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념을 더 정확하게 쌓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 시에는 원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놓은 표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시는 여러분 주로 무슨 각이 나타나죠? 시각과 청각이 주로 나타나고 나시는 주로 뭡니까? 시각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해됐습니까? 성에 하얀 식물 됐죠? 시각적이죠. 그 다음에 차가운이라는 말 때문에 촉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나는 모두 점층 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선택지를 보면 답을 찾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다. 됐죠? 답은 1번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내가 가시를 읽었는데 가시의 장면을 이해했어. 그럼 그 장면을 이제 보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시에 대한 경험이나 문학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해설하기 전에 얘기한 거 꼭 명심하세요. 문학은 공부하고 나서 머릿속에 축적이 꼭 필요합니다. 비문학도 똑같아요. 비문학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을 때 지문 이해가 빠른 겁니다. 쓸데없이 여러분들 그래 지식은 필요 없어. 그냥 지문만 정확히 독해하면 돼. 원래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휘력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그만큼 축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남은 기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국어 점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비는 일제 강점 말에 쓰인 작품으로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무력감을 느끼 시인의 우울한 내면을 보여준대요. 이게 보기에서 제시한 가시의 주제겠네요.
추운 가을날 산장을 찾은 시인은요,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적막한 밤을 보내면서, 이게 다 이해되죠? 이건 장면.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게 돼요. 성찰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바라보게 된 자신의 내면을 비유적인 대상을 통해서, 비유적인 대상이 누구겠어요? 얘가? 나비 아니겠습니까? 나비. 비유적인 대상을 통해서 형성한다. 그 중에서도 늦가을 높은 산 속에 실제하기 어려운 나비는 화자의 상상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로서 화자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나비래요. 그럼 나비가 산장 안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도 화자의 내면이고, 화자가 나비를 보고 무서움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불쌍함을 느끼는 것도 화자의 내면이지요. 다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이 교차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시대적인 아픔으로 심기워하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 불쌍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시대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 이건 부러움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억압적인 현실에서 느끼는 무서움, 두려움, 요거는 이제 잔나비처럼 눈을 뜨지 않을까 무섭다에서 나타나겠죠. 요거는 불쌍함, 연민, 요거는 뭐? 부러움, 그 다음에 요거는 두려움, 무서움, 요것들은 다 있었죠. 감정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나비는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서 기능하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응시하는 성찰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연결이 되면 돼요. 가엽다, 요거 뭐다? 부러웁다, 그 다음에 무서움, 요걸로 이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풀리죠. 초침소리 유달리 뚝딱거린다고 느낄 만큼 적막한 산장입니다. 낙엽 벗은 산장의 밤입니다. 시적 배경이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분위기죠. 그죠? 아주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가을밤의 고요한 분위기. 그럼 이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아주 좋은 시간이죠. 낙수 짓는! 비가 떨어지는 창밖에 붙어있는 나비. 낙수 짓는 창밖에 붙어있는 나비를 가엽다고 여기는 것은 시대적 아픔에 힘겨워하는 화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일 것이다. 충분히 이해되죠? 해발 5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의 비 맞은 환상이나 나비죠. 자제와 한폭은 나비입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창밖에 나비가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상상의 존재라는 걸 알려줍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 나비는 상상의 존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산장 안의 온기를 이성스러운 계절로 여기면서 부러워하는 창밖에 나비의 눈. 여기까지는 바라보는 나비. 그 다음에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 않을까 무서워하는 모습. 여기서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성찰적 태도는 여기에서는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느끼는 이 무서움은 여러분들 결국 뭐죠?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한 뭐에 대한? 억압적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돼도.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비를 내는 구름이 유리의 바위처럼 부서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인 별도 휩쓸려 마을로 내려갔다는 표현에서는 결국 화자의 처한 현실이 부정적이라 내면이 우울하다는 걸 나타내 준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4번에서 여러분 꼭 알아둘 건 뭐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는 건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거지,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성찰적 태도는 아니다. 됐죠? 그럼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시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볼까요? 생물이 아닌 생물로 인식하는 것은, 성애를 하얀 식물로 인식하는 것은 참신한 발상이다. 그래서 성의 모습에서 하얀 식물의 모습을 유추하고 있다. 비에서 결빙의 힘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적인 속성을 주목하여 결빙의 과정에 내재된 억압과 저항의 이 말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결빙의 힘은 뭡니까? 물을 꽃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즉 물방울을 하얀 식물로 만드는 힘이 바로 결빙의 힘입니다. 물방울을 아름다운 생명으로 만드는 게 결빙의 힘이다. 여기에서 무슨 모순적 속성이다, 억압적 저항 이런 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시인은 대상을 근거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물의 결빙이 만들어낸 무늬에서 불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역설적일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불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이의 꽃을 보고 야 여기서 불의 흔적이 느껴져. 하나의 대상에서 찾아낸 속성을 다른 대상으로 확대. 근데 결국 송해를 보고 야 절규의 힘을 느꼈죠. 그리고 모든 얼음들을 떠올리면서 원시림을 떠올립니다. 확대 됐죠? 그래서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정적인 대상을 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송해에서 찾아낸 뛰고 날고 헤엄치며 도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 오케이?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요. 기억하고 니은을 보면 기억은 뭐죠? 유리창이죠. 됐죠?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뭐죠? 기억이 유리창률이고 창률이. 미안합니다. 얘는 창률이. 가에 있는 창률이. 얘는 유리창. 됐죠?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이 니은에 있는 유리창은 이 유리창에서 뭘 보게 되고 성애를 보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뭐의 힘을 느끼게 되죠? 결비의 힘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물방울, 성애 거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 창유리는 여러분 나비가 딱 붙어 있어서 나비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들어오진 못하죠. 그래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안과 밖에 두 공간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즉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것도 될 수 있죠. 시적화자가 유리창을 통해서 밖에 있는 나비를 본다면 결국 교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뭐 정중의 유리창이나 이상의 날개, 이상의 거울이란 시에서 많이 경험했던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문제는 뭐 쉽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과거를, 니은이 얘가 과거를 회상합니까? 말이 안 되죠. 성의 꽃을 보는 계기가 됩니다. 성애를 보는 계기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이다. 아니죠. 그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투영하는 대상이다.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투영하는 대상이다.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 돼야 되거든요. 됐죠? 그럼 우리가 얘는 될 수 없죠. 그죠? 얘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뭐는 유리창에 있는 나비는 여러분들 이 객관적 투영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투영하는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창유리에는 나비를 통해서 화자의 현실이 객관화될 수 있습니다. 5번의 기정 니은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니 말이 안 되죠. 됐죠? 답은 그래서 1번이 정확히 답입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해설해 준 내용을 가지고 혹 가시와 같은 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문을 읽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나시도 여러분들 가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읽고 정확한 중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가시 같은 경우도 문장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대상들을 찾아서 중심 장면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글에는 여러분들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해설을 잘 듣고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여름방학 때 문학 공부를 제대로 해서 9월 모평에서 문학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여러분들 시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풀이만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시간을 줄이는 건 여러분들 10월달 초에 수능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자꾸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나갔으면 좋겠어요. 현대시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른 지문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더워지지만 3학년 학생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잘 참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